22년도 12월 12일 국민기억 관성에서 전해드리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기억 관성 K다이아몬드 코인 그리고 KS 월드 코인 여러분들 원화 돈을 채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채굴하십시오. 수많은 직업들이 앞으로 5년 내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노동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식당에서 서빙 일하는 사람들 이 단순한 직업이 그리고 단순한 직업군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배달의 민족 배민에서 배달 사업 지금 하는 분들, 이번에 코로나로 큰돈을 버셨잖아요. 뭐월 1,000만 원 이상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시절이 이제 거의 끝이 났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불과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배달 직업군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직장을 잃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돈을 나는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이유. 자, 삼성전자 주 3일 근무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제가 조금 아까 이 동영상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그리고 플랫폼 이 시장에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만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팁스입니다. 자, 글로벌 월드 플랫폼. 월드 플랫폼, 여기에 사용이 될 K다이아몬드,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그죠?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KS 월드코인입니다. 이 KS 월드코인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을 제압할 국민적 관성의 초대형 글로벌 종업 플랫폼입니다. 자,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은 돈을 채굴하셔야 돼요. 돈을 주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먹을 직업이 앞으로 몇년 후면 상당수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이야기했자 그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 없어질 직업군.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 이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업원들, 그 다음에 식당에서 서빙하고 식당 내에서 그릇 닦고 이런 단순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직업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운송업, 이 자동차에 관련되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5년 내에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벌어먹고 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은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형 종합 플랫폼 팁스입니다. 이 동영상 여러분들 들어가서 꼭 보시고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KS 월드코인 영업이익금입니다. 68만 원이 추가로 영업이익금이 났고요. 누적 영업이익금이 이제 곧 3억 7천만 원을 목전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자, 머지않은 세월에 업비트를 비롯한 모든 거래소의 99%는 상장 폐지가 된다. 증권형 코인,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거기에서 90%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비증권형 코인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해도 영업이익이 없으면은 전부 다 퇴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다수의 사람들이 코인을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내재 가치가 없다, 실체가 없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주당 순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뭘 믿고 투자를 하냐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위믹스 같은 이런 또 테라 루나 사건, 그 다음에 FTX 샘 뱅크먼 사건에 의해서 또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없는 코인들은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된다. 이 국민적 관성은 KS 월드코인 그리고 이 팁스는 지난 10년 동안 이날을 위해서 인내의 세월을 보냈다. 우리는 나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업이익금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수익 모델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꾸준하게 해 오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
8개의 수익 모델을 추가로 지금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화를 채굴해라. 원화를.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인 세상이 온다. 웹3 세상이 오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포스트를 쓰시면 전부 다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난 10년 동안에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자, 로또 복권 맞추기, 이런 게임을 하면서 원화 채굴을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게끔 그 기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영업이익금이 있다.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실직될 사람들이 밥 벌어먹고 살 데가 없을 때, 그때를 위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은 원화를 채굴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팁스라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내년에 이제 오픈이 되게 될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이익금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금은, 자, 여러분들이 코인을 채굴하는 겁니다. 원화를 채굴하는 거예요. 돈을 바닥에서 줍는 겁니다. 어디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돈을 줍는 겁니다. 자, 그 영업이익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원화를 채굴하려고 그러면 채굴 카페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간다. 그리고 채굴 지분, 이게 두 번째 수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이 수익금. 야, 여기 보십시오. 100만 원, 그 다음에 150만 원, 자, 50만 원, 또 100만 원, 50만 원. 채굴 지분 구입하는 겁니다. 350만 원. 자, 채굴 지분 구입합니다. 350만 원. 채굴 지분 구입합니다. 100만 원. 채굴 지분 3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쳐 넣고 있어봐야 이자 한푼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해외 선물 주식 투자를 하게 돼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입니다. 이 누적 수익금이 바로 케이다야, KS 월드코인, 그리고 앞으로 상장이 될이 팁스, 스테이블 코인, 다 영업이익금이 여기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엄청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금 보십시오. 자, 이 수익금은 지금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지금은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만 이제 앞으로 머지않은 날에 대규모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에 수백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영업이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69만 원입니다. 69만 원. 자, 그저께 85만 원이었죠. 이 영업이익금이 누적으로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3억 7천만 원을 목전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직업군들이 몽땅 사라지게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어제도 회원들한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케이다야, KS 월드코인,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쿠팡에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최대 35%를 할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200만 원에서 35%만 줄어들면 70만 원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보다 3%에서 35%, 이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K다이아몬드 코인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또 5%에서 10%, 또 DC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K다이아몬드 코인이 화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장 기능도 있지만 유통 기능도 있어야 된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코인. 자,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내가 통장 안에다가 저축을 하는 저장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유통 기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원화를 채굴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팁스에서 드리고 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처럼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시면, 자, 지금도 여러분들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매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자, 이런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자, 웹3 세상이 제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화를 채굴하시는 겁니다. 이 국민기와 관성에 찾아오셔서 이 회비. 자, 이게 채굴 지분입니다. 이게 국민기와 관성의 수익 모듈이에요. 자, 국민기와 관성의 K다이아몬드 코인이 아까 제 영업이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기와 관성에 찾아오셔서 자, 찾아오셔서 비트코인 종가 맞추기,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자,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KS 월드코인, 이제 내년에 상장이 되게 될 텐데요. KS 월드코인을 여러분들이 매일 돈으로 채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전, 6년 전서부터 이제 대형 플랫폼, 자, 앞으로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터넷 세상밖에 없다. 자, 모든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라질 거다. 그 세월이 이제 불과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KS 월드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을 채굴을 할때 사람들은 제 유튜브 방송, 그 다음에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를 둘러보신 사람들이 무슨 코인 채굴을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코인 채굴을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제 세상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웹3 세상이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이 사진 한장한 장이 전부 다 돈이 되는 세상이다.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아무리 사진을 찍고 먹방 자료를 올렸어도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 돈 나눠 줬습니까? 이제 웹3 세상은 바로 그런 대형 포탈들이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가를 하나도 금전적으로 돈을 지불을 하지 않고 그냥 독식을 했던 그 수익 자료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웹3 세상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포스트를 쓰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행했던 사진 자료를 올리고 오늘 먹방 자료를 올리면 거기서 코인이 채굴이 된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10년 전서부터 이런 미친 짓거리를 했고 지금도 무식한 사람들은 무슨 코인 채굴을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포스트를 쓰면 코인을 갖다가 채굴을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이렇게 포스트를 쓰면 여러분들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료를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지금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코인 채굴이에요.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들일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채굴했던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주당 10원에 상장이 돼가지고 17만 원까지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빼앗겼던 상장할 때 빼앗겼던 그 유통 물량을 전부 다 99.9% 물량을 다 회수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금 한가의 물량을 나눠드리고 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자, 제가 왜이 팁스라는 글로벌 월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왜 만드는가? 이게 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다 배달합니다. 로봇 배달원 시대. 자, 인간의 미래는 뭐가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없어질 직업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없어질 직업, 미래 직업군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배달의 민족. 여기 신문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 1위. 자, 이 안에 배달의 민족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배달의 민족. 자, 로봇으로 전부 다 대체가 된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5년 안에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뭐든지 다 배달합니다. 저자 김하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플랫폼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물류센터 일용직 배달대행 대리기사로 200여 일을 살면서 그야말로 몸으로 체험담을 쓰면서 책으로 쓴 사람입니다. 뭐든지 다 배달합니다. 자, 쿠팡, 배민, 카카오, 플랫폼, 200일 동안의 기록. 자, 이러면서 앞으로 이 직업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자 김하영은 플랫폼 노동시장에 뛰어들었다. 자, 이런 자료 여러분들이 자, 서서히 보시고요. 이제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직업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쿠팡의 물류센터 직원으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제 겪었었던 일들. 배민 커넥트 카카오 대리운전도 했다. 배민 커넥트는 요즘 정말 많이 한다. 자, 이제 배달가방 주문 이렇게 해서 이 직업군들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기자의 눈으로 본 플랫폼 노동시장의 현실. 자, 국민기업 환성에서 이 일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 자, 여기 배달권. 이 직업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자, 기술의 발달로 정해진 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벌어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서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로봇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인공지능의 지시만 따르면서 일하면 된다. 배달에나, 이게 발음이 꼬이나, 배달이나 대리기사 일은 자유주의 체제가 나오면 다 사라집니다.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건물 안에 배달하는 로봇도 있잖아요. 자, 서빙하는 로봇,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다 사라지게 될 직업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이버 쇼핑, 이 글로벌 플랫폼. 여기에서 돈을 버는 일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채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채굴하시는 겁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자,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냐? 이 책을 만나는 사람한테 뭐든지 다 배달합니다. 자, 플랫폼 노동 시작을 시작하는 사람들, 요즘 정보를 얻을 곳이 전부 다 많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 1위, 번역과 생존 직업 1위. 자,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입니다. 자, 여기 쭉 나오죠. 번역가,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캐셔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경리직 하는 사람들, 공장 노동자, 근로자, 단순 노무직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서. 자, 살아남을 직업, 연예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대체로 어려운 직업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직업군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 아직까지는 사라질 직업군 후순위로 밀린 거죠. 자,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들 여기 나오죠. 마케팅 홍보직, 자, 인사총무직, 고객 상담하는 사람들, 생산 제조직 다 없어지게 된다. 73%가.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될 것이다. 자, 5년 안에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 순위 모음 해가지고 전부 다 로봇으로 바뀌게 된다.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왜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습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 3일제 근무가 이때 오늘 당시에 여기 뉴스가 보면 나왔는데 뉴스가 나온 이유가 있단 말이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왜 집중하는가? 다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주 3일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숨은 내막이 여기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파격적인, 역시 삼성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가리에 똥만 들어 있는 거죠.
대가리에 똥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불과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로봇이 인간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실직을 하게 될 것이고, 뭐로 밥벌어 먹고 살 겁니까? 자, 단순직, 청소직, 주방, 보조원들, 제 이야기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매표소 직원, 이거 단순직이잖아요. 전부 다 로봇으로 다, 자동으로 다 그냥. 그 다음에 낙농업 종사자, 그 주차 관리원, 안내원, 자, 건축직, 건설, 단순 노동자들 다 없어지겠는다고 그랬잖아요. 나 같아도 내가 기업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 같아도 전부 다 기계로, 로봇으로 다 바꿔요. 왜?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건비.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살아남을 직업군 중에서 그나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용분산과 투자, 금융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남는다. 이 국민기업 관성, 자산운용사, 미래의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관성기업의 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융공화국이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이 사업자들만 살아남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이야기했듯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서 제발 정신 차리고 미래를 준비해라. KS 코인, 자, 채굴하실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을 채굴하는 거 아니에요. 현금을. 이 국민기업 관성에 월드코인 지금 채굴 기회를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시면 이렇게 코인 채굴을 하면 이게 전부 다 돈이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미래를 하루라도 빨리빨리 대비를 하셔라. 자, 국민기업 관성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 이 일을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지난 10년 동안 이 일을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해서 KS 월드코인 앞으로 내년에 상장이 들어갈 것이다. 원화 채굴을 하십시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